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3일째 정치인과 베트남 현지 각 분야 전문가 통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 그리고 하노이 선언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반도 군사 지형 그리고 평화 군축 이 같은 청사진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주실 분을 저희들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만찬까지 쭉 지켜보셨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평화 군축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예, 일단 좀 그 느낌이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만찬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진짜다. 아마도 당신들이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네네. 그 오늘 나오게 될 합의문을 보려면 돈을 좀 내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그 일반적인 예상을 좀 뛰어넘는. 합의문을 도출할 자신감을 그런 좀 표현을 좀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며칠 전에 대표께서 그 가상 하노이 선언문 이렇게 좀 쓰셨잖아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네. 거기에 네. 담길 내용들이 두 정상의 대화 테이블에서 오갔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제가 추정컨대, 적지 않은 부분은, 대화 중간에 오갔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작년 싱가포르 2차 정상회담은 일종의 좀 책으로 비유하자면 총론을 쓰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네네.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이제, 각 챕터의 목차를 정하고, 1장, 그러니까 초기 이행 조치를 구체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2차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스몰들 같은 경우에는, 그 1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초기 그 행동 조치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목차를 잡는다고 하는 건 로드맵을 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를 들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거 관련된 미국 측의 핵심적인 상호 조치인 대북제재, 통화협상 체결, 또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긴다라고 한다면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어떤 부분, 어떤 중간 지점에서 절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비핵화 관련해서 비욘드 영변, 뭐 비건 그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얘기는 그 영변의 핵시설물에 대한 폐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해서 또 다른 문제까지도 이번에 선언에 담길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변의 그 핵시설이 중단이 되고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그 완전한 의미의 핵동결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이나 미국 언론 또 미국 싱크탱크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네네. 그 영변 이외에 그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 문제.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네네. 다른 그 핵무기 제조실에서 핵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핵동결, 그러니까 그 비건이 얘기한 영변, 비욘드 영변의 의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변 이외의 우란 농축시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핵무기 제조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관건일 텐데 여기까지 합의에 도달하려면 미국이 좀 더 화끈한 상호 조치를 제시를 해야겠죠. 네네. 그렇죠. 북한에서 해야 될 조치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미국이 해야 될 조치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연락사무소를 개선한다든가 제재를 네. 완화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네, 예상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을까요? 연락사무소 개소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연락사무소 개소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 북미 대화의 성과로 과시하고 있는 것이 미군 유해 송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북미 사이의 상식적인 소통 구조 그리고 또 미국인들의 대북 그 여행 금지의 제한을 좀 완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뒤따라져야 유해 그 송환 작업이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종전선언 명시적인 종전선언보다는 사실상의 종전선언, 혹은 이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 플러스 알파가 담길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우리가 좀 그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정의당의, 정의당의 김종대 예. 의원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종전선언보다는 적대 관계 청산이 열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제 싱가포르 국민 공동성명의 그 목표는 담겼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할 거냐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건 종전선언은 이제 과거 청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종전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협상 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이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못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우리 남쪽과 또 연관된 남과 북의 군사 대치 과거에 비해서 뭐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비무장지대 도로도 뚫리고 군 관계자가 네, 만나서 지피 검증도 서로 하고 뭐 이랬습니다. 자 앞으로 네. 우리 남북 관계에 대한 이 평화 체제에 관련된 변화도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한 4월 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답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만 1차, 2차 그 남북 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나올 텐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작년에 남북 관계 가장 큰 성과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 분야의 합의를 이루고 그걸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철저하게 이행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올해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단계적 군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예, 이 부분이 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평화체제 구축과 또 비핵화를 추동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면 금강산과 개성공단 또 철도 도로 연결 이런 어떤 남북 경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단계적 군축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 네네. 부분이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대표께서 언급하신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 어제 박지원 의원도 4월이나 5월쯤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거의 기정사실화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좀 예상해 보기에는 그 4월 20일이 북한이 작년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1년을 결산하기 위해선 그 전에 그 새로운 전략 노선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계산하기에는 4월 초중순이 되지 않을까, 4월 20일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마 그 이후에는 시진핑 주석의 그 평양 답방이 또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평양 답방까지 이번에 그 귀환하는 그 길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까요? 이미 1월달에 만난 상황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하고 한번 만나고. 거기서 시진핑 그 주석의 평양 답방의 구체적인 일정에 좀 합의하지 않을까 그때 또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계적 군축 과정과 병행해서 앞으로 그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라든가 뭐 서신왕래 뭐 이런 것들 모습도 충분히 그릴 네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하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관광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제 개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 남북 간사의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미국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내에도 이산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 일각에서도
북미 간의 이상가족 상봉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라도 금강수문강의 재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구조상으로는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미국 내 이상가족 상봉 뭐 이런 언급은 사실 대표께서 가상 하노이 선언문에서 언급을 하신 내용들이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이 같은 그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정동영 의원께서는 네 글자로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 종전 선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제재 완화 영변 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저는 뭐 평화협상 개시 선언이 종전 선언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북한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 조치로 예를 들면 2020년까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제 3국으로의 그 이제 반출을 포함한 어떤 굉장히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네네. 그런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방안 이런 부분들도 담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였습니다.